자, 상각함수 그래프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상각함수 그래프 파트 들어갔는데, 상각함수는 일단 주기함수라고 나오죠. 상각함수는 주기함수입니다. 자, 주기함수가 뭔지부터 봅시다. 주기함수라는 거는 어떠한 함수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범위로 가정했을 때 요 그래프가 요 다음 번째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이렇게 딱 나온 거죠. 그러니까 모양이 뭐다? 똑같은 그래프 모양이 반복돼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주기라 하고, 자, 우리가 배우는 상각함수는요, 전부 다 그 상각함수가 세 개겠죠. 우리가 배우는 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 걔들은 전부 다 주기함수예요. 그래서 주기함수라 하고, 요때 주기함수의 특징은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모의고사는 100% 이렇게 표시 됩니다. 그러니까 fx 플러스 p는 fx다. 이 말은 p를 주기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p란 말이에요. 이 p를 주기로 다시 원상태로 똑같은 그래프가 반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함수라는 내용은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x는 fx 플러스 p, fx 플러스 2p, fx 플러스 3p, 이게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다. 얘와 얘 차이가 전부 다 p 차이만큼 나죠. 맞지? 그래서 아, p만큼 나온다, 뭐 이런 내용이고, 얘는 p, 2p, 3p, 4p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fx랑 fx 플러스 2p로 갔다 왔지. 3p도 같으니까 mp와 같다, 이렇게 되는데, 요런 내용까지 아직 몰라도 되고, 아, 요렇게 두 개, 이게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요 정도로 보고 우리는 주기함수라고 하는구나. 자, 이제 간단하게 나오는 상각함수부터 보겠습니다. 상각함수는요, 첫 번째 사인부터 보는데요, 상각함수는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지갑니다. 자, 근데 얘는 기본이 지금 이렇게 봐봐,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말이 없어요. 맞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그려지는 부분은 어디부터냐면 0부터예요. 0부터. 됐죠? 0부터 오른쪽으로 많이 그려지는데, 그래서 그 그래프를 보면 얘는 상각함수는 0,0을 지나고 있습니다. 맞죠? 맞지? 그리고 이러한 그래프 모양이 나타나요. 자, 이거는 물결 모양으로 가죠. 자, 요 모양이 반복되면 그 다음 붙이면 또 그 다음 붙이면 계속 반복이야. 맞지? 얘를 그 앞에 붙여도 되고요. 그래서 얘의 주기는 얼마가 돼요? 주기라는 거는 요놈의 길이가 되거든요. 맞지? 그래서 이놈의 주기는 얼마다? 2파입니다. 자, 이게 왜 일어나오냐? 2파이가 360도거든. 맞죠? 우리가 흔히 알고 60분법으로 바꾸면. 그래서 360도를 주기로 계속 똑같은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일반각을 배워 다 알겠지만. 맞죠? 그래서 자, 정의역은요, 실수 전체 2파입니다. 그래서 정의역은 뭐 논할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치역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데 왜 이렇게 되냐? 보세요. 이거는 알아야 돼. 이미 알고 있는 표 이용해서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중쌤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할 때 있었어. 중3 때 배우는 4분원이라는 거에서 1사분면 가지고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에 대한 관계를 풀었어요. 그래서 사인 제곱 따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 했고,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라 했어요. 자, 그 내용 가지고 하는데, 쌤은 4분원으로 안 하고요, 그냥 일반적인 그래프로 많이 보는데, 4분원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있다. 맞지? 근데 요 부분 빼고 1사분면만 본다면, 왜? 2, 4원면과 3, 4원면과 4, 4원면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부호만 판단해주면 되니까. 맞지? 그래서 여기서 이 떨어진 각을 뭐라, 요렇게 하면 요 각을 센터라 하고 여기에 대한 높이를 뭐라 한다? 사인이라 본다 했거든요. 자, 올라가도 되긴 돼요. 내가 그래프와 설명해 주려는 거니까. 그러면 이 각이 0도이면요, 사인, 높이도 0이죠. 그래서 각이 0일 때는, 각이 0일 때는 여기 각 0지문 나오면 높이도 0이 나옵니다. 맞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해서 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각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에 해당하는 높이는 점점 길어져요. 길어지는데 각이 어느 순간 될 때 90도가 돼버릴 때 높이가 최대치를 찍어버립니다. 1이죠, 1. 맞죠? 그리고 각이 더 넘어가면 다시 낮아지기 시작해요. 이해됩니까? 각이 더, 각도가 더 넘어가면 계속 낮아집니다, 높이는. 맞죠? 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면 180도 가버린 시점에서는 다시 0이 되거든요. 맞니? 이해됩니까? 그 다음 또 각이 어떻게 돼요? 또 이렇게 더 많이 갔어요. 그럼 다시 각이 이렇게 생기면 이게 높이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수치로 따지기 때문에 음수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사인은 1, 2, 4원면만 플러스죠. 올 스타킹 하면 2, 3, 4원면과 4, 4원면은 코사인과 탄젠트가 플러스인 부분이니까. 그래서 사인 여기서 다시 마이너스가 나오죠.
계속 마이너스 가다가 마이너스에 점점을 찍고 다시 각도가 더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점점 다시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다시 0되고 그러다가 다시 높이가 플러스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 0부터 90도 2분의 8입니다. 내가 지금 계속 60분법과 코드법을 같이 매칭시켜 줄 건데 알고 있어야 돼. 0부터 2분의 8 그러니까 1 싸우면 90도까지는요 양수예요. 양수이긴 하지만 점점 올라갑니다. 맞죠? 그러다가 90도부터 180도 갈 때는 그래도 아직은 양수입니다. 2, 4, 5면이니까. 근데 점점 떨어져요. 그리고 3, 4, 5면부터는 다시 음수의 수치로 올라가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쭉 가다가 270도 되는 지점에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360도 지는 되는 지점에서는 다시 0이 되버리죠. 그래서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됐니? 자, 그러면 사인은 요것만 알면 돼요. 자, 변화된 거는 선생님이 중간중간 잡아줄 건데 사인은 일단 0,0에서 시작합니다. 0,0에서 물결로 시작하고 얘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이렇게 가는 문제 그래프죠. 그래프고 항상 알아야 될 거. 그래프를 그려줄 때는요. 항상 파이 되는 지점과 2파이 되는 지점을 표시해주세요. 일반적인 그래프에는 무조건 파이가 2파이가 나오니까. 그리고 얘는 2분의 파이가 돼 있어요. 내가 나중에 다 알려줄 겁니다. 그래프 해석하는 거 하고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보자. 그리고 2분의 38. 아 이게 뭔 말이냐. 얘가 제1사오면 여기가 제2사오면 여기가 제3사오면 여기가 제4사오면이구나. 그래서 뿔뿔마마 나오기 때문에 사인은 1사오면 플러스 2사오면 플러스 3사오면 마이너스 4사오면 마이너스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사인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치역이라고 돼있죠. Y값. Y값은 가장 높아봤자 1이고 가장 낮아봤자 마이너스 1이에요. 맞죠? 그래서 1과 마이너스 1을 계속 진동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려지는 그래프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요렇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중요한 겁니다. 원점의 대칭. 자, 원점의 대칭이라고 돼 있어요. 자, 원점의 대칭. 얘를 보고 우리는 무슨 함수라고 불러요? 우리 교육과정상 얘는 홀함수라고 부릅니다. 홀함수라고도 하고 우리는 기함수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얘는 교육과정 전에서 우리를 이렇게 읽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 사인 그래프는 무슨 함수이다? 기함수이다 또는 홀함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됐지? 자 사인 그래프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자 사인은 정역은 실수 전체예요. 됐죠? 단 치역은 한정적입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맞죠? 그리고 얘는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한 그래프 모양이 떠요. 그래서 얘는 원점에 대한 대칭이다. 홀함수이다. 기함수이다. 다 똑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주기를 판단해야 돼요. 항상 사인은. 그러니까 삼각함수는 주기를 구해야 되거든요. 이 주기는 뭐다? 2파이가 기본 설정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코사인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습니다. 자, 똑같은데 그래프 모양도 뭐 똑같이 보이죠? 하지만 시작하는 지점이 달라요. 내가 주기함수라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0에서부터 그려나간다 했죠. 맞지? 0에서부터 그려나가는데 얘는 이러한 그래프가 돼요. 보입니까? 사인은 이거고요. 코사인은 얘입니다. 알겠어요? 어차피 이거 반복 붙여봤자 똑같은 모양 나와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도 마찬가지. 그래프의 모양의 형태는 같다. 그러면 애들이 얘기하죠. 쌤, 사인의 그래프를 이렇게 평에 이동시키면 코사인 되겠네요. 됩니다. 알겠어요? 코사인도 돼요. 자, 일단 얘도 마찬가지. 코사인 그래프도 아까 쌤이 그려주나 말했지만 4분원이 있어요. 그러면 X축과 Y축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맞죠? 자 여기서는 밑변 각을 이렇게 보면 여기서는 이렇게 껐을 때 밑변이 뭐가 돼? 코사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각도가 0이면 코사인이 최대치가 됩니다. 1이에요. 자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각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밑변의 길이는 짧아지죠. 맞지? 그래서 1사원면에서는 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값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1에서 시작해서 밑으로 떨어진다. 자, 2, 4, 5면부터는요. 2, 4, 5면부터는 이거 길이기 때문에 음수가 돼버려요. 음수가. 됐죠? 각이 이렇게 멀어지면 우리 이 길이를 얘기하는데 수치상 마이너스 왼쪽에 있기 때문에 음수가 나온다고 해서 음수. 아까와 똑같은 예로 쌤이 그냥 이걸로 끝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다시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얘는 항상 1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래프이다. 그래서 사인 그래프와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라 하면 사인은 이거고 코사인 그려라 했는데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코사인은 얘입니다.
알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얘는 봐봐. Y축에 대한 계층이에요. 1을 기준으로 자, 미안. Y축을 기준으로 1각 왼쪽, 오른쪽이 대칭으로 나오고 있어요. 맞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Y축에 대하여 대칭이란 말은 같은 말로 짝함수라고 부르고요. 짝함수이면서 얘는 우함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코사인 그래프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고 치역은 똑같아요. 사인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고 그리고 얘는 Y축의 대칭이면서 짝함수이면서 우함수다 라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주기함수죠. 주기함수는 무조건 주기를 판단해야 된다. 그 주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왔는 이까지. 그래서 2파이까지구나. 됩니까? 뭐 4분면 그려주는 것도 아까 했지만 이걸로 또 나누면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뿔마마 뿌리기 때문에 n은 1, 4분면과 4, 4분면만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 탄젠트 그래프예요. 자, 탄젠트만 혼자 예입니다. 탄젠트만 예. 자, 탄젠트는요 정근선이 있어요. 자, 정근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역 자체가요 실수 전체 집합이 되지 못해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 탄젠트에 대한 삼각비 그 표를 보면 0일 때는 0일 때는 얼마예요? 0이었어요. 그리고 30일 때는 얼마? 또 45일 때는 1 이렇게 됐죠. 그리고 60일 때는 또 루트 3 얼마? 자, 90일 때는요 못 구한다 이런 식으로 구했었거든 그때 당시에. 자, 이 못 구한다가 분모가 0이 되는 케이스라서 못 구한다. 근데 우리는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요 지금 우리 수출을 아직 안 배웠지만 이런 식으로 무한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분모가 0이 되는 꼴은 무한대예요. 엄청나게 큰 수란 말이에요. 자, 그게 왜 그렇게 되냐, 얘도 마찬가지 4분은 그려보면 아는데 4분은 그려보면 아는데요 그냥 뭐 4분을 그려봅시다. 자, 원이 나오고요. 그때 당시에 중3 때 4분을 그렸으면 탄젠트 값은 이런 식으로 잡았어요. 이게 탄젠트였어요. 이게 각이면. 알겠어요? 그러면 각이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된다? 이겁니다. 무조건 여기가 고정이에요. 그러면 각이 점점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높이, 이게 탄젠트 값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래서 1을 넘어갑니다. 그럼 언제가 1이냐? 여기서 45도로 꼈을 때 여기서 이렇게 만나면 요 점이랑 요 점이랑 같은 점이 됩니다. 정사각형이니까 당연히.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얘가 계속 무진장 올라가는데 90도가 돼버리면 각이 이게 각이 90도가 돼버리면요 얘랑 이거의 수직으로 올라간 놈이랑 만나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만나겠지만 90도에 가깝다라고 얘기한다면 만나겠지만 언제 만날지도 모르고 엄청나게 큰 수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무한대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함수 개념에서는 그냥 아 만날 수가 없다. 왜?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평행하니까 선이. 그래서 90도가 되는 지점 Y축 맞죠? 흔히 얘기하는 90도 그리고 또 뭐 쭉 내려와서 270도 되는 부분에서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근선이 꺼진다. 알겠니? 이해됩니까? 정근선이 꺼져요. 그리고 얘는 어차피 아까 0에서 시작했을 때 0이었죠. 그리고 45도 정도 요게 2분의 파이가 90도니까 요거의 반 정도 되는 게 45도 4분의 파이거든요. 45도가 나왔을 때 이때 y값이 1이에요. 알겠니? 그리고 얘는 무진장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쌤들이 그려질 때 막 이렇게 그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는데 자, 함수를 그릴 때 주기를 잘 살펴다 그려야 되겠죠. 일반적인 함수 그래프 그릴 때는 원래는 이겁니다. 얘랑 예, 이게 원래 탄젠트예요. 알겠니? 자, 근데 이걸 어차피 붙여놔 버리면 얘가 다시 1로 하면 다시 이게 이래 되겠죠. 그 뒤에 뭐가 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시 2로 오고 또 붙이면 또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런 곡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봐 이제 내가 딱 요 0부터 많이 그린다 했잖아 맞지? 0부터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린다? 요거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고 얘는 여기서 2파이니까 이렇게 주기까지만 판단한다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된다. 됐죠? 자, 그러면 얘 정의역은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되는데 2분의 파이가 뭔데요? 90도거든 맞지? 잘 봐봐. n에 0 집어넣으면 90도 되죠. n에 1 집어넣으면 270도 됩니다. 180 더하기 90 하니까 n에 3 집어넣으면 다시 1번 각으로 치면 다시 90도가 나와요. 맞죠?
이런 식으로 20으로 하면 다시 90도 나오고 30으로 다시 270도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 얘는 흔히 얘기하는 90도 부분과 270도 부분을 뺀 그러니까 2분의 파이와 2분의 3파이 형태를 뺀 나머지는 정의역을 다 가지는데 이때는 못 가진다. 그리고 치역 자체는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아니고 얘는 끝없이 올라가고 끝없이 내려가요. 그래서 얘는 뭐다? 실수 전체 집합이다. 그리고 얘는 원점의 대칭입니다. 그래서 원점의 대칭이니까 똑같이 뭐 함수다? 홀함수 또는 기함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얘의 주기는요 사인과 코사인과는 달라요. 지금 내가 그래프 그려보니까 이렇게 그려졌다 그렇지? 그래서 아 이제 요거는 선생님 주기가 더 짧게도 나오거든요. 실제로 이제 앞으로 그릴 때 어떻게 그린다? 요렇게 그려집니다. 알겠어요? 아까 내가 뭐 이렇게 이렇게 했잖아 맞지? 근데 이것도 어차피 대칭이니까 요렇게 다니면 똑같은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아 탄젠트의 그래프는 요 모양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기가 얼마다? 파이입니다. 사인과 코사인만 주기가 얼마고? 2파이고요. 탄젠트만 주기가 파이입니다. 사인과 코사인만 정의역이 모든 실수고요. 탄젠트는 여기 나와있는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얘를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정의역은 얘를 제외한 나머지예요. 왜? 얘는 정근선이 되거든. 맞지? 그리고 치역은 사인과 코사인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로 한정되어 있지만 탄젠트 값은 전체입니다. 알겠어요? 주기도 반대입니다. 주기도 사인과 코사인 2파이지만 탄젠트는 파이입니다. 알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이러한 그래프들을 뭐하겠다? 평행이동 또는 그래프의 모양을 보겠다는 건데 잘 보세요. 한 번만 빨리 보고 갑시다. A sin bx나 A cos bx 돼 있는데 잘 봐. 내가 sin x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sin x에 대한 그래프를 sin x는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자 sin x의 그래프는 이런 게 기본 형태입니다. 그럼 얘가 지금 2파이고 얘가 파이고 당연히 얘는 2분의 파이고 얘는 2분의 3파이가 되겠죠. 맞지? 얘가 sin x. 근데 쌤 얘를요 어떻게 했냐면 y는 2 sin x로 만들었어요. 자 y는 2 sin x로 만들었다는 말은 sin x의 값, 나온 값에다가 2를 곱했다는 말이거든요. 맞죠? 원래가 얼마 나왔다? 0.5가 나왔다 하면 그때는 1이 되는 거고 1이 나왔다 하면 2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때는 자 앞에가 어떻게 나오냐면 그래프를 그리면 이게 1이면 여기 2가 되죠. 그럼 그래프는 주기는 변화가 없어요. 똑같이 나오는데 얘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아 앞에 숫자가 붙으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바뀌는구나. 왜? 얘를 잡아서 이렇게 늘린 거거든. 알겠어요? 최대값과 최소값은 바뀐 겁니다. 자 앞에가 마이너스 2가 붙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2가 붙으면 얘를 이렇게 뒤집어 놔서 이런 그래프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최대와 최소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는 이 나온 값에 절대값을 붙인 값 그리고 그 절대값에 부를 반대 붙인 값이 최소이다. 그리고 주기가 봐봐. 주기는요 원래 내가 지금 요거는 요 상태로 만들어놨죠. 얘가 sin x라는 거일 땐 주기는 2파이였어. 근데 얘 y값만 플러스 2 곱하면 주기는 변하지 않아.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값들은 a값들은 주기와 전혀 영향이 없어요. 얘는 위아래 끌어당기는 것만 있죠. 근데 저기 bx라는 게 나오죠. sin bx 한번 sin bx라는 거는 sin bx. 자 근데 내가 요거 sin ex라고 합시다. ex sin ex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봐봐. 내가 애초에 얘가 2가 될 때 x값은 얼마야? 1이죠. 1라디안이겠지 당연히. 도가 아닙니다. 맞죠? 얘가 2가 될 때 값이 여기 만약에 이게 2였다 치자. 그럼 여기겠지. y값이. 근데 똑같은 y값이 나오려면 얘에서는 뭐 집어넣어야 돼? x에 1 집어넣어도 돼요. 맞죠? 그래서 이거의 반지점에서 이미 2점을 지난다 이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앞에 2가 곱해지면요 주기가 2분의 1배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만큼 나왔다는 거죠. 여기에 2 집어넣었어야 되는 거를 여기는 1 집어넣어도 똑같은 값이 나오거든. 맞죠? 그 x의 값이 그만큼 반이 된다고. 그래서 이놈의 그래프는요 요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요거에 반대는 거니까 여기 4분의 8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와. 요게 그래프. 그래서 주기의 형태는
아, x 앞에 있는 개수 이놈 때문에 바뀌는 거구나. 됐니? 얘가 당연히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 2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x가 지금 b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된다면 똑같은 값과 하면 x도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럼 뭐 x의 부호를 반대로 바꿨다 이런 식으로 대칭성도 찾을 수 있지만 지금은 간단하게 그래서 앞에 나오는 숫자가 b라면 뭐만 한다? 주기가 바뀌구나. 원래 주기에서 b로 나눠주면 되구나. 당연히 양수 됐어요. 주기니까. 그래서 양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별 내용은 없어요. 다시 사인 그래프에서 a를 붙이면 어떻게 잡을 땡긴다? 이렇게 잡을 땡기면 됩니다. 맞죠? b 배했다 하면 b분의 1만큼 이렇게 축소됩니다. 알겠어요? 자, 요게 주기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자, 얘는 평행 이동 나오죠? 이거는 별 거 없습니다. 자, 얘 봐봐. 얘는 a의 사인 bx 플러스 c라고 돼 있는데 얘만 좀 보면 b의 x 플러스 c, b분의 c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그러면 a와 b의 역할은 내가 뭔지 알아. 맞죠? 사인 앞에 있는 a 값은 최대와 최소의 관여를 하는 놈이고 x 앞에 있는 개수 b는 주기를 관여하는 놈이야. 그때 요 뒤에 이렇게 붙었다는 말은 얘는 x축으로 뭐 했다?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말이거든. 그 다음에 플러스 d 붙었다는 말은 y축으로 플러스 d만큼 이동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삼각함수의 모양을 요렇게 이동하거나 요렇게 이동할 수도 있고 얘를 위아래로 내렸다 올렸다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삼각함수 형태랑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최대값은 당연히 원래 있는 최대값이 d를 더하면 되죠. 이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내려갔든 올라갔든 어차피 이 값은 정해줘야 되니까 최소값은 원래 있는 최소값에서 d 더한 대로 당연히 주기는 안 바뀝니다. 주기는 누구하고 영향이니까 b하고 영향이니까 맞지? 앞에 나왔던 그래프랑은 주기가 안 바뀌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 이거 간단합니다. 간단한 거야. 지금 볼 때 처음 보는 거니까 막 헷갈리고 하는 건데 간단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탄젠트는요, 탄젠트 똑같습니다. 탄젠트는 봐봐, 탄젠트 x에서 a 탄젠트 bx 돼있지 맞지? 그러면 a 값도 뭐예요? 이 탄젠트 값을 몇 배 늘리는 거잖아. a가 1보다 큰 숫자라면 이렇게 늘린 거란 말이야. 그래서 a는 이렇게 똑같이 늘리는 거지만 탄젠트 자체가 끝없이 올라가고 끝없이 내려가는 정근선에 막혀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늘려봤자 최대 또는 최소는 애초에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와 최소는 없고요. 마찬가지 얘가 b 붙으면 원래 우리가 지금 주기가 파이였어요. 탄젠트는 그러니까 파이를 뭐로 나눠주면 된다? b로 나눠주면 된다. 됐죠? 그리고 정근선의 방정식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프만 그리면 똑같겠지만 원래가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거든 맞지? 근데 정근선이 그 주기가 줄면 정근선도 그만큼 똑같은 방법으로 줄거든. 그래서 뭐로 나눠주면 돼요? b로 또 나눠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방법은 일치하다. 주기가 줄어든 만큼의 비율로 얘도 똑같이 줄 거니까. 맞죠? B로 나눴으면 얘도 B로 나눠주면 된다. 되겠니? 자, 그 다음에 뭐 평행이동도 나오고 탄젠트. 자, 탄젠트는 평행이동에도 최소와 최대는 없어요. 맞니? 그리고 뭐는? 주기는 별 다른 게 없죠. 맞지? 평행이동을 한다고 이거 그래프 다 그려가면서 풀지 못해요. 실제로 초반에는.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삼각함수 주기 이렇게 돼 있는데 잘 보세요. 절대값이 돼 있어. 자, 내가 흰색 봅시다. 흰색 이놈을 내가 뭐 하겠다? 사인 x를 절대값 씌우겠다 이 말이야. 사인 x 흰색 이놈을 절대값 씌웠어요. 이렇게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되죠? 우리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다음부터 위로 올라가 버리지. 그러면 요 부분은 똑같이 나오는데 다시 이 부분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맞아요. 빨간색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럼 잘 봐. 원래 사인의 주기는 2파이였어요. 기본 형태가.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실제 이거 주기는 뭔데요? 파이로 바뀌어버려요. 이것만 반복이잖아 지금. 맞지? 그래서 주기가 줄어듭니다. 사인 bx 코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사인은 위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니까 코사인도 마찬가지. 최대값은 절대값에 위에만 있겠죠. 최소값은 0이 끝입니다. 밑으로 안 내려가지 않으니까. 그리고 주기는 뭐 원래 있는 거에 파이. 맞죠? 앞에가 b가 붙어버리면 당연히 또 b로 나눠주면 되겠죠. 맞죠? 이게 원래 기본 설정의 주기거든요. 이해됩니까? 근데 절대값 사인은 무조건 원래 기본 설정의 주기가 파이잖아. 맞지? 그래서 파이를 b로 나눴다. 그 다음 탄젠트는요,
탄젠트 볼게요. 탄젠트는 쌤이 보면 자 봐봐. 탄젠트는 원래 어떻게 나왔냐면 이게 지금 정근선이야. 맞죠? 이게 정근선이야. 그러면 얘는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맞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얘는 절대값이 어떻게 돼요? 이게 다 뒤집어 올라가죠. 그럼 무슨 모양이 되냐면 흡사 2차 함수 모양처럼 보여. 얘도 올라가면 이렇게 나올 거거든. 얘가 뒤집어 올라갔으니까. 맞죠? 그래서 어차피 탄젠트의 주기는 뭐였지만 파이였지만 얘를 뒤집어 올려봤자 주기는 다시 뭐가 된다? 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파이. 당연히 최소값은 0이겠죠. 절대값이 들어갔다는 말 자체에서. 그리고 최대값 원래 못 구했었고요. 그리고 주기는 b로 나눠주면 된다. 앞에가 b가 있으면. 요 내용이 기본 설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뭐 뒤쪽에 넘겨보면 그래프에 관한 그 모양도 나오긴 합니다. 맞죠? 그래프에 관한 모양도 나오는데 쌤이 지금 내가 그린 거를 이해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겠죠. 이제 잠깐 졸다가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그래서 sin x와 sin 절대값 x, 절 sin 절대값 x 내가 지금 언급 안 했거든요. 자 봅니다. 원래 sin x는 주기가 얼마에 보여? 2파이 보여. 최소와 최대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나와 있고요. 맞지? 근데 얘를 절대값, 전체 절대값 지우면 주기는 어떻게 바뀝니다? 파이로 바뀝니다. 그래서 얘는 이런 식이 되겠죠. 얘가 올라갔으니까. 맞죠? 그러면 정의역은 시수전치집합, 치역은 0부터 1까지. 이해됩니까? 얘는 우함수로 바뀌어버립니다. 맞죠? y축 대칭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원래 사인은 무슨 함수였어요? 원점의 대칭, 기함수, 홀함수입니다. 맞죠? 근데 얘는 뭘로 바뀌어버린다? y축의 대칭, 기함수, 짝함수로 바뀝니다. 됐어요? 얘는 주게 바뀌었죠? 그럼 얘는 뭐냐? 요거를 애들 못하는데 x에다가만 절대값이었다는 말은 x에다가 절대값이었다는 말은 x에 1 집어넣나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나 똑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인 파이나 사인 마이너스 파이나 같다고. 사인 2파이나 사인 마이너스 2파이가 같다. 맞죠? 절대값이면 전부 다 2파이가 되니까.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해요. 맞니? 그래서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요 정도는 이제 그냥 책에서 반호라고 왜 문제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반호로 나타내준 거고 얘 그래프는 요거. 단 얘는 주기함수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맞죠? 그걸 판단해야 되죠. 얘는 지금 없는데 주기함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sin x 그러니까 x에다가만 절대값 씌운 이 sin 절대값 x의 함수는 주기함수는 아니에요. 나머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 시수 전체 집합이죠. 맞지? 주기가 없으니까 주기는 당연히 구할 필요가 없고요. 최대와 최소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입니다. 원래 사인과 비교한다면. 맞죠? 그리고 얘는 y축에 대한 대칭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뭐 우함수 또는 기함 저 짝함수라고 얘기도 돼요. 됩니까? 그 다음 코사인은요? 코사인은 자 지금 쌤 문제도 안 풀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근데 일단 계속 그래도 봐야 돼요. 코사인은 마찬가지. 코사인은 1에서 시작해요. 내가 얘기하는 1이란 말은 y축 처음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럼 1에서 이렇게 내려서 올라가거든. 그럼 이 밑에 부분에 올라가야 되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됐지만 얘가 이렇게 돼버려. 맞지? 주기는 다시 뭐가 돼버려? 파이. 주기는 반주로 들고요. 최대 최소는 0부터 1까지입니다. 그리고 얘도 y축의 대칭이죠. 마찬가지. 코사인 절대값 x도 마찬가지. 얘는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봐봐. 코사인 절대값 x는 원래 봐봐. 원래 코사인 x가 뭐예요? 원래 코사인 x가 우함수입니다. y축의 대칭이라고요. 근데 x에다가 절대값 씌워도 뭐가 돼버려요? y축의 대칭이 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모양이에요. 변화가 없어요. 그냥 코사인 x랑 뭐하다?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값 코사인 x나 코사인 x나 모양이 같아요.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코사인 x에 대한 모양입니다. 맞죠? 당연히 얘들 둘 다 주기함수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탄젠트도 한번 봅니다. 탄젠트 전체 나와있는 절대값 탄젠트 x는 쌤이 보여줬지만 얘는 주기예요. 맞죠? 주기함수고 주기는 파입니다. 그리고 범위는 정근선도 형태는 일치합니다. 맞죠? 정근선 일치하고 범위는 뭐 당연히 양수가 되겠죠. 0부터 그리고 y축의 대칭이다. 얘는요 내가 아까 얘기했다 우리 원래 그래프 그리는 거는 얘입니다. 맞죠? 맞죠? 얘를 y축의 대칭해야 돼요. x의 절대값 붙이면.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돼요.
맞니? 이해됩니까? 그럼 얘는 주기함수야 아니야? 주기함수일 거 아닐까요? 주기가 아니죠? 자, 이놈이 반복되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맞죠? 이거는 되겠지만 이 모양이 나오지 않아요.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얘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이쪽에 있는 거 뒤집어라 하는 내용이거든 지금. 근데 요 부분은 나올 수가 없죠. 이 부분에서 이제 맞지? 하나만 있는 부분은. 그래서 얘는 주기가 될 수 없다. 주기가 없다. 그래서 주기함수는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y축의 대칭입니다. 됩니까? 이러한 개념 좀 잡아서 들어가야 돼요. 자, 바로 보겠습니다. 사인 함수 사인 dx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좀 빠르게 이제 가야 되겠죠. 중간에 아마 문제 풀다 끊길 수도 있겠는데 자, 그래도 봅니다. 내용 엄청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자, y는 sin dx라고 되어 있어요. 딴 거 필요 없어. 자, 우리는 공식하고 다 알아. 다 알지만 그래프 한번 봅시다. 됐어요? 자, 나는 이렇게 판단해야 돼. 그래프를 찾기 전에 무조건 이거에 대한 특징을 알아야 돼요. 자, 요 앞에 나온 게 1입니다. 맞죠? 1이기 때문에 최대와 최소는 바뀐다, 안 바뀐다? 최대 최소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럼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 잡아놓을 수 있죠. 누구 그래프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잡아야 돼. 됐나? 그 다음에 주기가요. 원래 사인 주기는 2파이였어. 근데 x의 개수가 지금 뭐죠? 2가 나왔단 말이지. 그럼 2분의 2파이 되니까 주기가 뭘로 바뀌어요? 파이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를 뭐라 하자? 여기를 파이라 한다고. 알겠니? 실제로 따지면 원래 이거 2파이면 여기 파이하자. 원래 일반적인 그래프로 따져줄게. 그러면 쌤이 아까 그랬던 것보다 좁게 보여야 되니까. 자, 주기가 파이가 돼버려요. 그러면 얘는 그 주기 안에서 딱 밑을 어떻게 한다? 4등분하고요. 알겠니? 연속으로 이렇게 그리지 마.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전체를 그리세요. 연필은 떼지 말고. 연필 떼면 이상해지니까. 그리고 한거지. 이렇게 그리다가 망합니다. 높이도 안 맞고. 자, 얘 1이니까 여기 2점이죠. 그럼 요거 올라가면 되나? 이렇게. 그 다음 여기 이렇게 내려오면 되죠. 그 다음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자, 요겁니다. 지금 알겠어요? 원래 기본적인 그래프보다 축소시켜놨죠. 주기가 맞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최대는 얼마고요? 여기서 최대는 얼마? 1. 최소는요? 마이너스 1. 주기는요? 파입니다. 됐어요? 그래프도 그렸고요. 두 번째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봅니다. 아, 요게 조금 귀찮아요. 자, 봅니다. 사인 그래프인데 x-4분의 파이 됐어요. 자, 그러면 사인 x-4분의 파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사인 x 그래프부터 먼저 한번 그릴게요. 그거는 누가 따로 그릴 필요는 없어요. 자, 사인 x의 그래프는 주기가 2파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맞죠? 사인은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근데 얘는 최대 최소도 변화가 없고 맞지? 주기를 해도 건들지 않았어요. 단 x 대신에 x-4분의 파이가 나왔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x축을 얼마만큼 이동했다? 4분의 파이만큼 이동했죠. 자, 2파이가 기준. 이거 파이죠? 그러면 얘가 2분의 파이거든요. 맞니? 그러면 여기가 4분의 8가 돼요. 다시 반이니까. 그럼 이 그래프를 전부 어떻게? 움직였다는 거지. 맞죠? 그러면 똑같이 여기에서 내가 기준을 4등분한 기준 똑같이 따라갑니다. 알겠어요? 따라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립니다. 그냥 처음부터. 자, 여기서 그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온다. 맞지? 단 우리가 그리는 게 이렇게 끊기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 누가 함수 그릴 때는 쌤이 지금 앞에 안 그렸지만 함수 그릴 때는 여기도 뭐 있어야 돼요? 요런 거 있어야 돼요. 맞죠? 이렇게 나와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요런 식이 돼 있어야 돼요. 맞지? 자, 근데 얘는 어떻게 해준다? 이 왼쪽 잡아줘야 되죠. 왼쪽 잡아줘야 되는 게 어떻게 돼요? 똑같은 주기를 가지면서 얘가 이만큼 내려왔으니까 얘는 요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자, 그러면 똑같이 최대는 얼마고요? 1이고요. 최소는 얼마고요? 마이너스 1이고요. 주기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얘는 주기는 2파입니다. 왜? 실제로 문제에서 그려지는 그래프만 본다면 내가 그냥 일반적인 그래프로 본다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지금.
맞죠? 2파이 정도까지만 본다면 0부터 맞죠? 그래서 어차피 주기는 안 바뀝니다. 그래서 답은 똑같이 나오겠죠. 기본 삼각함수의 등트랑. 그 다음 코사인 뭡니다? 코사인? 코사인 함수입니다. 똑같이 한번 또 할게요. 코사인 함수는 기본적인 코사인의 그래프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기본적인 코사인 그래프. 자, 원래는 해서 여기 2파이 나오고요. 여기 파이 나오고 얘는 2분의 파이고요. 얘는 2분의 3파이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나오는데 기본적인 코사인 그래프의 형태는 뭐였어요? 1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와서 끝나는 거지. 맞지? 최대 최소는 1과 마이너스 1이고 주기는 2파예요. 근데 일단 얘는 뭐가 나왔다? 3이 나왔다. 이 말은 얘가 쌤이 지금 망했죠? 이제 너무 크게 그랬죠? 자, 1, 2 아까 나왔던 거랑 쌤 비교해 주려고 하는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옵니다. 맞니? 자, 얘는 원래 함수를 어떻게 했나? 이렇게 늘렸다 맞지? 3배. 그리고 주기도 잡아줘야 돼. 주기가 얼마가 돼요? 3이니까 원래 코사인의 주기는 2파이예요. 이걸 3으로 나누면 되죠. 그럼 주기가 얼마가 돼버려요? 3분의 2파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끊읍시다. 얘를 3칸으로 대충 나누면 3분의 2파이 3분의 2파이 3분의 2파이 대충 얼마고? 60 180 60 120도죠. 120도가 대충 90도 90도 135도 120도 한 정도 되겠다. 맞죠? 이게 지금 3분의 2파이란 말이야. 알겠니? 자, 그러면 얘는 주기가 이렇게 줄어들어 버렸어. 원래 길이를 3분의 1만큼 줄어들어 버렸다고. 그럼 이 안에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이거를 어떻게 쪼갠다? 4개로 쪼개. 대충 잡아. 지금 그래프 대충 그리는 거니까. 이렇게 대충 잡아서 뭐 한다 우리는? 3 맞죠? 그럼 얘는 다른 건 없죠? 이렇게 되겠죠? 망했죠? 자, 너무 좁게 돼서 쌤이 가는데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맞죠? 무슨 말 이해됩니까? 이 방법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3배만큼 3분의 1만큼 줄었기 때문에 주기가 이렇게 줄어들어버리는 거죠. 맞죠? 자, 그렇게 된다. 뭐 이거는 좀 팔리니까 빨리 지울게요. 자, 그 다음 얘는 이렇게 되고 최대는 얼마? 3. 최소는? 자, 최대는 3. 최소는 마이너스 3. 주기는 얼마다? 3분의 2파이다. 됩니까? 그 다음 얘는요. 자, 봐. 마이너스 2 코사인 x 마이너스 2분의 2파이죠. 마이너스 2의 코사인의 x 마이너스 2분의 2파이야. 이거 한번 봅시다. 원래 코사인 그래프를 주기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늘린 거는 변화가 있다. 마이너스 2라고 줄인 게 아닙니다. 똑같이 늘린 거다. 단 늘려놓고 이렇게 한번 뒤집은 겁니다. 알겠어요? 자, 얘는 90도만큼 평행이동이라 할 거 많다 맞지? 한번 해봅시다. 코사인 그래프는요 일단 얘는 2파이고요. 1 여기 2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2. 원래 코사인 그래프는 어떻게든 여기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맞죠? 원래 코사인은 이렇게 그려져요. 근데 얘를 어떻게 했다? 두 배하고 뒤집어야 돼. 그러면 자, 내가 그려지는 거 볼게요. Y는 마이너스 2 코사인 X는요 Y는 마이너스 2 코사인 X는 얘를 두 배 있는 걸 뒤집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그려지겠지만 얘를 뒤집어서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그려집니다. 무슨 말 이해됩니까? 얘를 두 배 한 다음에 돌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이때 이놈을 다시 뭐하라고? 얘 따라가면 x축으로 얼마만큼? 2분의 파이만큼. 그럼 이게 90도만큼 움직인 거죠. 자, 얘가 2파이면 얘가 파이고 얘가 2분의 파이거든요. 그럼 얘를 똑같이 움직이면 되지. 그럼 여기 어떻게? 요 점에서 이렇게 움직이지겠네. 맞아요. 하고 조금 이렇게 내려오겠지. 쌤이 지금 안 그립니다. 그냥 2파이까지로. 그 대신에 왼쪽을 그려줘야 되죠. 어떻게?
잃어버려지겠죠. 당연히 여기도 이런 식으로. 맞죠? 자, 그러면 봐봐. 이 그래프의 특징은 흡사 사인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원점을 지나고 있거든요. 맞죠? 맞니? 단 얘가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사인도 뒤집은 형태로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너가 익숙해질 때까지 이제 찾아보면서 그려보고 해야 되는 건데 아직은 안 익숙하다는 거지. 자, 그러면 얘는 최대는 얼마고요? 2고요. 최소는 마이너스 2고요. 지금 이거 주기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주기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죠? 주기하고 연관되는 건 앞이 1이니까 지금 1로 나눠봤어. 주기는 똑같잖아. 이해 돼요? 됩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 그 다음 탄젠트 한번 볼게요. 탄젠트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탄젠트 x의 개수가 얼마로 나왔죠? 2분의 1입니까? 맞지? 이 말은 주기가 어떻게 된다고 보면은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두 배. 그러니까 원래의 기본적인 탄젠트 그래프하고 약간 다르게 그려지겠죠. 원래 탄젠트는요 주기가 파이예요. 맞죠? 원래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입니다. 그래서 얘가 뭐가 돼요? 정근선이 되죠. 맞지? 그래서 아 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이런 식으로 그려진 게 탄젠트인데 얘는 지금 2분의 1x잖아. 맞지? 파이, 원래 파이를 2분의 1로 나눠버리면 범분수쓰면 2파이가 되거든요. 얘는 아 주기가 2파이로 바뀌어버린 거야. 맞지? 그러면 얘 정근선도 얼마만큼 움직여요? 두 배만큼 가겠죠. 여기서부터. 그럼 정근선 이걸로 돼버리겠죠. 정근선 이렇게 되겠죠. 어? 씨, 왜 이래? 왜 삐딱해지지? 이렇게 되겠죠? 맞지?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진다고. 맞니? 마찬가지. 여기도 정근선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니까 얘는 그래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다 했네요. 최대 최소는 구할 자체가 필요가 없죠. 주기만 맞겠네. 주기가 뭔데요? 주기. 뭐라고요? 주기는 2파이 나왔죠? 주기는 2파이. 그 다음에 예, 정근선 아까 공식인 거였죠? 정근선은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죠. 90도 또는 2분의 3파이 또는 2분의 5파이 이런 식으로 편하게 생각하면 2분의 했을 때 위에가 홀수 넘는 파이. 알겠어요? 자, 이거였는데 여기에 뭐만 하면 된다? 2만 곱하면 되죠. 그럼 2n파이 더하기 얼마 돼? 파이가 됩니까? 이해됩니까? 그다음에 아 얘는 2n파이 더하기 파이. 그래서 0 집어넣으면 얼마? 파이. 1 집어넣으면 얼마? 응? 아 이게 정근선 아니죠? 미쳤다 쌤. 이게 정근선. 얘는 이거 이렇게 가죠? 맞죠? 이거 정근선 아니죠? 얘도 이것도 두 배 하면 이만큼 갑니다. 맞죠? 쌤 잘못 끊네. 미안. 자, 1 집어넣으면 얼마? 3파이. 2 집어넣으면 5파이. 이런 식으로 바뀔 거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 2번. 실제로 쌤이 이래 그래서 풀진 않아요. 대략적으로 그리는 건 있겠지만. 자, 2번 봅니다. 2번. 2번까지만 마무리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얘는요. 일단, 얘는 이게 지금 뭐야? 쌤 벌써 끊어버렸다면은. 이게 지금 2분의 파이죠. 맞죠? 여기 파이. 여기 2분의 3파이. 여기는 2파이. 이렇게 나오고 정근선은 파이와 2분의 3파이로 나옵니다. 그리고 탄젠트 그래프, 원래 그래프를 그린다면 얘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맞나? 근데 얘를 어떻게 한다 지금? 이게 지금 뭔데? 내가 지금 그린 게 뭔데요? y는 탄젠트 x잖아. 맞죠? 근데 얘를 x축으로 4분의 8만큼 평행으로 시키라지. 평행으로 시키자. 그럼 4분의 8가 여기거든요. 맞니? 그러면 요걸로 움직인 거야. 그러면 정근선도 요만큼 또 움직이겠죠, 이렇게. 맞아요? 얘도 마찬가지 요만큼 움직이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 얘는 이런 식이 나오겠죠. 당연히 얘는 어떻게 돼? 내려가야 됩니다. 내가 여기까지만 그릴게요. 0부터 그리는 걸로 봤으니까. 왜? 정근선 여기 있잖아. 원래는 이렇게 내려가야 되지.
맞지? 그 다음에 여기 또 마찬가지 여기니까 얘는 이렇게 맞아요. 그 다음 얘는 이것도 이 파일이라 선생님은 그렇지만 원래는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당연히 이 내용 이걸로 옮기면 요 모양하고 똑같이 나오겠지만 맞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 그래서 아 얘는 주기는 얼마고 형태 봐봐. 이거 지금 주기 건드렸어 안 건드렸어? 안 건드렸어. 그럼 주기는 얼마다? 얼마? 파이. 그 다음에 정근선 정근선은 원래 뭔데요?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였나? 맞지? 근데 봐봐 여기에서 정근선이 움직였잖아. 얘는 얼마만큼? 플러스 4분의 파이만큼 맞지? 계산하면 아, n파이 더하기 얼마 돼야 돼요? 4분의 3파이가 되겠죠. 근데 얘가 지금 얼마? 4분의 3파이입니다. 영지번호 보면 맞죠? 알겠습니까? 4분의 3파이가 몇 도야? 60분법으로 135도 알겠니? 일단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필수의 이제 4번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할게요. 자 4번 다음 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 주기를 각각 구하여라 이렇게 돼있다 맞지? 자 근데 최대값과 최소값은 당연히 주기도 마찬가지 쉽습니다. 지금 그래프 그리는 것만 문제가 되는데 그래프는 실제로 너희가 이렇게까지는 안 그리기 때문에 뭐 선생님 지금은 그려주겠지만 내용 자체는 뭐 그래프를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그래프를 보고 얘 형태가 어떤 건지 알면 되거든. 자 얘는 원래 어떻게 나오냐면 4분의 1에 사인 하고 2로 묶어내면 x-6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 자체가 각입니다 지금. 맞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일단 내가 문제에서 말하는 그 최대, 최소, 주기부터 봅시다. 주기는요 일단 원래 주기 자체가 뭐예요? 사인의 주기는 2파이예요 맞지? 그걸 지금 2로 나눠버렸기 때문에 주기는 파입니다. 그리고 최대값은요 원래는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최대 최소가 나왔지만 얘가 4분의 1을 곱해버리면 4분의 1부터 마이너스 4분의 1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최대는 4분의 1 최소는 얼마 돼요? 마이너스 4분의 1 되겠죠. 맞지? 이제 그래프만 그리면 됩니다. 자 그래프만 그리면 되는데 그래프도 뭐 대략적으로 그립시다. 어차피 우리는 계획만 알면 되고 맞죠? 얘는 원래 사인 그래프가 있었는데 주기가 얼마다? 파예요. 맞니? 자 대충 볼게요. 원래는 이게 1이고 이게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러면 주기는 원래는 이런 그래프였단 말이야 지금. 맞지? 주기가 파이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 자 내가 다시 해줄게요. 시간이 적어서 쌤 여기 하셔도 돼요. 자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원래는 2파이의 그래프에서 원래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죠. 맞죠? 근데 얘는 지금 주기가 파이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 번 더 잡아야 되죠. 맞지? 자 이런 걸 4개로 나눠서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원래 그래프가 얘였지만 얘를 4분의 1 했기 때문에 한 이 정도 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래프는 선생님이 지금 계속 아까부터 그렸던 그래프를 똑같은 그래프를 그리다 보니까 아까도 높게 나올 때 확 높게 나왔고 좁을 때 지금 작게 나왔지만 그래프 그 문제 답에서 보면 원래 그래프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해 주니까 너희가 차이는 알겠죠. 얘는 이게 지금 4분의 1이고 얘가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야. 그러면 실제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주기가 파이가 되고 원래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지금. 맞죠? 자 천천히 보자. 아직 이것도 답은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그래프는 이거예요. 제일 처음에 그래프는 이겁니다. 이거 맞죠? 근데 이거를 주기를 어떻게 했다? 2로 나눴기 때문에 파이가 바뀌었다. 그래서 얘는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이렇게 밀어서 쭉 좁게 만들었다고. 그리고 4분의 1 곱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죠. 지금 이해됐나? 자 요 놈을 이제 뭐하자?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하자? 6분의 파이만큼 이동하자 이 말이야. 그럼 x축 방향으로 6분의 파이면 이 정도 바뀌겠죠. 맞지? 그럼 여기서부터 똑같이 그려주면 된다. 마찬가지로 그럼 얘는 뭐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래프는 개념만 알면 돼요. 그래프는 지금 그러니까 쌤이 크게 언급하는 건 아니고
그래프는 개형증으로 말고 하자. 그러니까 아 얘는 주기가 2로 나왔기 저 앞에 x의 개수가 2로 나왔기 때문에 b의 값이 2로 나왔기 때문에 주기는 2분의 1이 됐을 거다. 그리고 최대 최소도 마찬가지 4분의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줄었을 거다. 그리고 요 그래프에서 x로 6분의 파이만큼 평행이 됐을 거다. 요 개념을 알고 있으면 된다고요. 그래프를 이렇게 상세히 그리진 않습니다. 알겠어? 문제 풀 때도. 자, 2번 볼게요. 2번. 2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y는 자, 똑같이 해볼게요. 얘는 3 코사인 2분의 1의 x-2파이죠. 이해됩니까? 자, 근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 봐봐. 얘는 더하기 1이네요. 봐봐. 2분의 1x-파이 되는데 2분의 1을 묶어내서 x-2파이 만들었는데 이거 의미 있어요? 없어요? 원래 주기가 2파이야. 기본 형태는. 원래가. 맞지? 초반에는 내가 얘기하는 게 2분의 1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그래프를 그렸어. 코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 맞지? 얘를 x축으로 2분의 파이 움직이면 이렇게 저 미안 x축으로 2파이 움직이면 얘가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근데 주기가 2파이기 때문에 모양이 겹쳐져 버립니다. 다시 원 상태로. 맞지? 자 원래 그래프일 때는 의미가 없는데 얘가 지금 2분의 1이 있기 때문에 좀 달라지겠죠? 원래 주기가 아니니까. 맞지? 자 일단은 정리부터 해봅시다. 얘는 주기가 얼마야? 원래는 2파이였는데 얘를 어떻게 했다? 앞에 2분의 1 해버리니까 4파이가 되버리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최대값을 구합시다. 최대는요? 자, 이 플러스 1 신경 쓰지 마세요. 자, 1부터 마이너스 1까지였는 거를 3 곱해놨으니까 3부터 마이너스 3으로 바뀌어놨어요. 자, 얘가 3부터 마이너스 3까지 이렇게 바뀌어있는 건데 여기 이걸 1만큼 들어 올렸을 때 이렇게 올라갔을 거 아니야? 그럼 4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2까지겠죠? 그 최대는 4고 최소는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이 말입니다. 맞죠? 뭐 간단한 내용이고. 그럼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얘 그래프는 자, 얘 그래프는 또 이상해지겠죠. 왜냐하면 쌤이 지금 원래 가면 여기가 파이고 여기 2파이 그래 그래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쌤이 좀 줄일게요. 얘를 파이, 얘를 2파이, 얘를 3파이, 얘를 4파이로 갑시다. 그럼 원래 그래프는 원래 코사인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1이라면 쌤 이것도 바꿀게요. 여기를 1 합시다. 요 2 요거 3. 얘 3배 했으니까. 원래 그래프는 여기서 어떻게 돼요? 요거 2파이가 죽이니까 4등분해서 여기서 요렇게 나오겠죠? 원래 그래프는 이거였어. 맞지? 근데 내가 전체를 본다. 평행도 마지막에 하고 얘를 지금 몇 배 했다? 3배 했다. 3배 하면 이게 1이 아니고 어디부터? 3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3까지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3배만 해서. 맞죠? 그 다음 주기 건듭시다. 주기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얘가 2배로 늘었지? 그럼 이 그래프를 이렇게 늘어 땡긴 거야. 그러면 얘 그래프는 자, 요 지점이 아니고 요렇게 4개로 바뀌어요. 그럼 얘는 이런 식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쌤이 개념만 아는데 지금. 자 그리고 얘를 지금 다 봐봐. 얘를 x축으로 얼마만큼 움직였어요? 2파이만큼 움직였나? 맞지? 2파이만큼 움직이면 x축으로 2파이만큼 움직이면 얘를 이렇게 움직이면 돼요. 그럼 이 점이 어디로 간다? 이 점으로 갑니다. 맞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고 얘도 나와야 되겠지만 내가 지금 요건 안 그리겠다고. 그럼 이쪽에서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지금 이런 모양이 된다고요, 지금. 맞니? 마지막 얘를 맞아. 1만큼 들어 올리자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최종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최종 그래프는. 요거 1만큼 들었으니까 여기서부터 4까지 가죠? 자, 그러면, 쌤 마지막만 그릴게요. 이거 정근선 아닙니다. 쌤 지금 칸 잡으려고 하는 거다. 하면, 여기니까 얘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맞나? 내 지금 이거 그리고 있나? 뭐였나 갑자기? 이거 맞죠? 네. 쌤 잘못 봤다 미안하다. 여기 이거죠 이거. 자 얘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되고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노란색? 자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차근차근 하면 돼요. 내가
나중에 비교할 때 원래 그래프에서 얘가 어떻게 변했을까를 찾는 거야. 알겠니? 사인 그래프나 코사인 그래프는 그리기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형태가 그리기 어려운 건 단 하나야. 곡선을 여러 번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쁘지 않게 그려지고 정확하지 않게 그려진다는 거야. 그래서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에 대한 그래프는 시험으로 언급되지 못합니다. 소설용은 그려놓고 그거 어떻게 그릴래요 그거. 맞죠? 그래서 기본적인 개형 형태를 알아야 돼. 아 얘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고 3배였으니까 최대 최소 뭐부터 해도 상관없어요. 최대 최소 3 늘렸고 주기 4배 됐고 즉 2배 됐으니까 4파이 까지 갔고 그 다음에 F축으로 평행이도 했고 그 다음 뭐해라 1만큼 들어올려라 이 개념만 잡으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된다. 그 다음 탄젠트 볼게요. 자 탄젠트 한번 봅시다. 그래서 원래 이쪽 파트 그림 그리기 좀 싫어합니다. 자 3번 Y는 2분의 1에 탄젠트 그 다음에 3에 X-6분의 파이니까 네.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러면 얘 그래프도 마찬가지 원래 탄젠트 그래프부터 그려보자 이 말이에요. 원래 탄젠트 그래프는 저 B 아니고 자 그래서 여기 2파이 나오고 얘가 파이 나오면 얘는 정거선이 90도 라인에서 나왔거든. 맞죠? 그럼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지금 미쳤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맞죠? 요래 그려지거든요. 근데 이놈을 어떻게 했다? 이놈을 어떻게 했다? 2분의 1 때 이거 2분의 1 하면 얘를 어떻게 한다? 조금 이렇게 눌러지겠죠? 눌러지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맞죠? 작게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이 스프링을 줄인다 생각하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나왔어. 그 다음 뭐 한다? 주기. 원래가 파이였는데 얘를 어떻게 해라? 3으로 나누란 말이지. 그러면 얘를 3으로 나누면 되니까 쌤 이 부분은 조금 지웁시다. 지금은 그냥 필요 없으니까 하나만 비교합시다. 자 이렇게 되면 이걸 3으로 나누면 요거 3등분해서 요 범위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요 범위 안에서 다 그려줘야죠. 요렇게 그려서 이런 식으로. 맞죠? 이해됩니까? 당연히 여기 반복으로 계속 나올 건데 쌤 그건 생략했습니다. 됐죠? 그 다음 뭐 하자? 얘를 X축으로 얼마만큼 움직여라? 6분의 8만큼 움직여라지. 맞지? 자 이거 잘 봐야 되는 게 아까 이거 파이였어. 파이를 3으로 나누면 요거 한 점에 잡혀 요까지가 얼만데? 3분의 파이입니까? 그럼 6분의 파이는 딱 요만큼 반이거든요. 맞죠? 그러면 요런 식으로 또 나오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그래프 보면 뭐 형태가 나와있는데 이 그래프 잘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별 내용은 없어요. 자 봅니다. 이거 보고 판단만 잘하면 돼. 2분의 1에서 나왔지?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눌러졌네. 그래도 탄젠트는 최대와 최소는 못 구합니다. 맞죠? 최대 최소 없어요. 주기는요 3으로 나왔으니까 3분의 파이가 됩니다. 근데 그게 끝이에요. 알겠습니까? 조금 뭐 쌤이 이거 원래 계속 똑같은 쌤 뭐 얘기하는 건지 알죠? 똑같은 폭으로 계속 보여주려 하다 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이상한 모양으로 나오는데 책처럼 막 파일이 이만큼 놔둬버리면 그래프가 똑같이 이쁘게 나오겠죠. 근데 뭐 지금은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은 아니라서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그 다음 문제 보면 Y는 2분의 1의 sin 2x 플러스 1에 빼기 1의 그래프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면 요런 그래프가 된대 이 말이죠. 그럼 얘 이동하면 되잖아. 맞죠? 자 이동시켜 봅시다. x축으로 2만큼 이동하면 얼마 돼요? y는 2분의 1의 sin 자 이거 편하게 연락하면 x자리에 x-20을 넣는 거야. 맞지? 여기 x자리에 x-20을 넣으면 지금 어떻게 돼요? 2x-4 더하기 1이니까 2x-3입니까? 바로 나옵니까? 윤도 쌤 빠르게 했어요. y축 방향으로 2만큼 하락하면 그냥 뒤에 플러스 2 붙이면 되지. 그럼 얼마 돼? 됐니? 식 다 나왔죠? 얼마입니까? a는 2, b는 마이너스 3, c는 1. 이거 세 마리 뭐하래요? 더하래요. 0입니까? 근데 아무 소리 안 되네. 0이죠? 됩니까? 그 다음 fx는 a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px 더하기 b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고 주기는 파이입니다. 됐나? 맞죠? 자 우리 아까 최소값 최대값 어떻게 구했지 않아?
최소값, 최대값. 코사인 잠깐 아래 건 신경 쓰지 말고요. 최대값이 A하고 영향이 있었지. 근데 B도 영향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늘린 다음에 통으로 들어버리면 최대가 바뀌거든. 또는 통으로 내려도 최대가 바뀌지 않았지. 따라서 자, 최소라는 거는 절대값 A 한 거에 부반대한 겁니다. 원래 이거 B 보지 말고 코사인 값은 앞에 나오는 숫자에 부반대로 곱해주면 되잖아. 원래가 1을 곱하면 마이너스 1인데 3 곱하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근데 마이너스 3이 있어도 또 마이너스 3부터 3까지거든요. 그래프 모양은. 그래서 아, 요 B 빼고 난 뒤에 최소값은 아 절대값에 마이너스 붙인 거고 여기에 B를 더했을 때 뭐가 돼요? 최소값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맞니? 그 다음 주기는 파인데요. 이 상태에서 내가 주기를 판단하려면 X 앞에 붙어있는 이놈을 봐야 돼요. 맞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이너스가 붙어도 상관없어요. 마이너스가 붙으면 이게 대칭으로 나오는 형태이긴 한데 지금 우리는 주기잖아. 그래서 주기 공식에 보면 절대값 분의 이렇게 나와요. 우리 공식에 절대값 b분의 2파 이렇게 나오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절대값 뭐분의? p분의 2파이죠. 맞죠? 근데 이놈의 식은 얼마 나왔다? 파이로 나왔다고. 그러면 p값은 2가 돼야 됩니다. p가 양수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 이거 p는 2네요. 그 다음에 f3분의 파이는 2 나온대요. 자 해봅시다. fx는 절대값 a죠. 절대값 a도 날릴게요. 그냥 문제에서 a 양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그냥 마이너스 a로 넣어도 되죠. 자 a 곱하기 코사인 p가 지금 얼마다? 2다.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2잖아. 맞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파이 이렇게 적어도 되죠. 일반적으로 x를 앞에 적어주는 게 맞죠. 자 더하기 b는 왔잖아. 근데 3분의 파이 집어넣어보라고. 자 상관없어 알아야 됩니다. 3분의 파이는 우리 60분법으로 나타내면 60도예요. 자 요거 요거 정리한다. 3분의 파이 집어넣었어요. 계산 편하게 하려고 하면 지금 요렇게 쓰는데요. 3분의 파이 집어넣어서 계산해야 돼요. 원래는 알겠죠? 60도 집어넣으면 이거 마이너스 120도가 마이너스 120도에 180도 더하면 몇 도 돼요? 이거 60도 됩니까? 이거 코사인 60이 얼마죠? 1을 2분의 1. 코사인 60 2분의 1이죠.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2분의 1이야. 맞니? 아 정리하자. 그러면 F3분의 파이는 요게 2분의 1이니까 2분의 1A 플러스 B가 되고 이게 2라는 거죠. 문제에서 아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 자체가 마이너스 1이라 했기 때문에 연립방이 쓰면 끝납니다. 두 개 빼버리면요 2분의 3A는 3이죠. A는 2예요. 맞죠? A가 2면 B는 1 돼야 되겠죠? 당연히 여기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되고. 이해됩니까? 자, 근데 이거 3분의 파이로 집어넣어서 계산하세요. 어려운 건 아니다, 맞지? 3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맞지? 더하기 파이 하면 3분의 파이 되죠? 그래서 60도 형태가 나타난다. 근데 60분법으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앞으로 강구로는 무조건 이렇게 적어 60점하면 다 틀린 거야. 됐죠? 일단 문제에서 답은 나고 했어요. A값은 얼마고? 2고 B값은 얼마? 1 C값은요? 2 세 개 다 더하래요. 답은 5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초반에 안 잡아놓으면 상가감수는요 계속 봐도 계속 헷갈립니다. 상가감수가 계산이 조금 귀찮아요. 계산이 귀찮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이과는 미적분을 배우게 되면 더더욱이나 더 심하죠. 상가함수 미분을 배우니까. 자 미분 배우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상가함수가 엄청 좀 짜증납니다. 식 자체가 많아지거든요. 외화 이렇게. 자 일단은 한번 볼게요. 자 y는 a 코사인 bx 마이너스 c 더하기 d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자 이때 a b c d에 대하여 다 곱하래요. 자 얘는 최대와 최소가 얼마예요? 지금 내가 하는 걸 해봅시다. 최대값은 얼마? 1. 최소값은 얼마? 마이너스 4. 근데 최대와 최소는 어차피 A와 D하고만 연관이 있다고요. 맞지? 자, A가 양수래요. 그럼 나 그냥 A로 적을게요. 그러면 최대는요 뭐가 돼야 돼요? A 더하기 D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잖아 지금 최대 최소가. 근데 거기 D를 더했으니까 A 더하기 D. 얘는 최소는요? 마이너스 A에서 D를 더한 거고 이거 끝났죠. 그럼 A와 D값은 이미 끝나버린 겁니다. 자 이거 연립합시다. 두 개 다음에 마이너스 2가 2D입니까? 네. D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1. 그럼 A 얼마 돼야 돼요? 2 됩니까? 네. 자, A 값 2 나왔고요. 그 다음에 D 값은 마이너스 1 나왔어요. 됐니? 네. 그 다음에 얘 주기 판단해야 되죠. 우리가 아는 거는 최대 최소 주기야. 그리고 나머지 하나 문자가 나왔다는 거는 아무거나 대입. 맞죠? 미수가 4개 있다는 말은 조건이 4개 나와야 되잖아. 맞지? 최소 최대 주기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한 번씩 한 개는 내가 찾아내야 돼. 그게 아무 숫자나 갖고 대입하는 거죠. 잡혀 놔줬으니까. 자, 일단 주기 봅시다. 얘 주기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맞니?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4, 8. 요 거리가 얼마 나온다? 파이 나온다. 아, 쌤, 이거 주기는 얼마입니다. 파이인데요. 이 파이는 2파이를, 지금 얘가 코사인이니까요. 코사인이니까 2파이를 절대값 B로 나눈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자, 지금 저기도 B 나와있죠? 절대값 B인데 B가 양수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냥 B 적어도 무관합니다. 맞죠? 그럼 B는 얼마 돼야 돼요? 2. 자, B 값도 구했어요. 됐니? 자, 그럼 식 적어볼게요. Y는 2, 코사인 2X-C의 마이너스 1이죠.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만들어놨고 이제 말하자 아무거나 대입하자. 근데 문제에서 아주 친절하게 나온 게 있어요. 뭐 3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뭐 나온대요? 1 나온대. 맞죠? 그러면 1은 2 코사인 3분의 2파이 빼기 C 빼기 1입니까? 네. 자 마이너스 1이 합니다. 이거 2 되죠? 맞죠? 암산 되죠 이 정도? 마이너스 1이 하면 2 됩니다. 그리고 양변이 2로 약분합니다. 그러면 1은 코사인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C가 됩니다. 네. 됐나? 자, 코사인 값이 뭔지 모르는데 1이 나왔어요. 코사인 1 나오려고 하면 또? 0. 0 아니면? 어? 어? 이런. 자, 코사인은 아까 4분원에서 밑변에 길렸어. 맞아요? 네. 이해됩니까? 180도. 그러면, 코사인은 1. 대는 뭔데? 0. 180도 하면 얼마? 마이너스 1이죠. 맞지? 또 돌리면? 1. 또 돌리면? 마이너스 1. 코사인 1은 0, 360, 720 이래 갑니다. 코사인이 0, 1 나오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일반적인 과학 안에서는. 그러면 얘가 0대도 되고, 맞지? 또는 얘가 360도가 되고, 또는 얘가 마이너스 360이 돼도 되고, 많죠? 그러니까 범위를 준 거야, C에서. 자, 내가 일반적으로 얘가 0이 된다고 가정합시다. 얘가 0이 되려면 C는 얼마 돼야 돼요? 3분의 2파이 돼야 되죠. 3분의 2파이는 0하고 360도 사이에 있는 값 맞죠? 자, 자, 미안. 0하고 파이 사이에 있는 값이 맞죠? 얘시 몇 도인데 120도잖아. 맞니? 이게 호도법을 보고 60분법이 눈에 왔다 갔다 가야 돼요. 이거 보고 이거 바로 가야 되죠, 지금 이거한테는. 180 곱하면 되니까. 그럼 이것도 돼, 안 돼? 되네. 끝났네요. 지금 A, B, C, D 다 나왔죠. A 얼만데요? 2. B 얼만데요? 2. C 얼만데요? 3분의 2파이. D는요? 마이너스 1. 이거 다 곱하면요? 마이너스 3분의 8파이 나옵니까? 이해됩니까? 자, 조금 정리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긴 합니다. 자, 8번 봅니다. 자, 2 sin x의 최대와 최소값 구하려. 이미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그래프를 한번 보자. 됐죠? 원래 sin x 그래프 알아요? 원래 sin x 그래프는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원점을 기준으로. 이거 나중에 할 때 이게 익숙하니까 안 구합니다. 맞죠? 안 구하겠지만, 그래도, 원래 이게 sin x야. 맞죠? 그러면 2 sin x는 뭐가 돼요? 네. 이거 두 배 되겠지 뭐. 맞죠? 그럼 얘는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2 sin x죠? 이거 뭐였어요? 절대값 했잖아. 그럼 밑에 있는 부분이 다 올라오겠죠? 그러면 절대값 쉬우면 얘는 이렇게 해서 다시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갑니까? 맞니? 아, 따라서 얘가 얼마다? 2 sin x의 절대값 쉬우는 그래프구나. 자, 최대는 얼마죠? 2. 최소는 얼마죠? 0. 주기는 얼마죠? 아까 얘기했어요. 사인의 주기. 잘 보고 있어야 된다. 주기 얼마다? 내가 안 적어놔서 가나? 원래 사인은 얼마인데 이거? 2파이. 이거 파이. 맞나? 근데 주기가 어떻게 된다? 절대값 씌우면 주기 바뀐다 했어요. 왜?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니까 이것만 나오잖아. 이게 반복이라는 거잖아. 맞지? 그 주기가 뭘로 바뀐다? 파이. 됐죠?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 또 봅니다. 문제에서 절대값 사인 AX 플러스 B의 최대값이 5고 주기가 38이에요. 자, 원래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인 AX의 절대값 C로 넣으면요, 최대가 얼마예요? 1이죠. 최소는요? 0입니다. 맞죠? 주기는요? 주기는? 기본적으로 생각해봐. 원래 주기가 뭐였는데 A로 나왔는데 A분의 파이 나오겠죠? A분의 2파이 나오겠네.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야. 그냥 절대값 빼고 봐봐. 사인 AX라고 나오면 주기는 A분의 2파이야. 맞지? 근데 이거 절대값이었으니까 이렇게 되잖아. 맞나? 그럼 얼마 나와요? A분의 8. 왜냐하면 사인 절대값의 그래프 자체가 주기가 8이었기 때문에 A로 나눠주면 그냥 A분의 8가 돼요. 그래서 주기는 A분의 8이에요. 됐니? 자, 근데 문제에서는 여기에다가 뭘 더해놨어요? B를 더해놨죠. 그럼 여기도 B 더하고 여기도 B 더하고 주기는 안 바뀌고. 맞니? 끝났네요. 최대가 5래요. B 얼마 돼야 돼요? 4. 주기가 3분의 8이래요. 그럼 A 얼마 돼야 돼요? 3. 문제에서 이거 두 마리 말해요? 말해요. 답은? 7. 조금 까다롭고 어려울 수 있는 파트였어요. 근데 상가함수 그래프 그리는 데서 스트레스 받지 마. 알겠지? 상가함수에서 얘들 각각의 값들이 나타내는 용도만 알면 돼요. 알겠지? 그래프는 너무 잘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되겠죠? 개형만 그릴 수 있으면 된다.